구TV가 부산, 울산, 경남 지역 부활절 연합 예배를 단독으로 중계했습니다. 예배 현장을 부울경본부 이진우 PD가 취재했습니다. 부산기독교총연합회, 부산교회총연합회, 부산교회희망연합, 부산성시와 운동본부 네 곳의 공동대표가 부활절 연합예배에 계회를 선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한 부산 부활절 연합예배가 부산 경성대학교에서 개최됐습니다. 구TV는 예배 현장의 주간 방송사로 참여해 부활절의 기쁨을 나누고 예배 현장을 중계했습니다. 설교에 나선 부산성시와 운동본부 이사장 이규현 목사는 분열된 한국 사회를 화합으로 이끌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으로서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이 세상 안에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화해와 용서를 일으키는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는 부활의 증인이 되시기를 바라고. 부울경 지역 연합예배는 지역 사회를 화합으로 이끌기 위해 여러 단체 기관장이 함께했습니다. 영광의 부활절을 맞아 우리 부산 모든 교회와 성도님 그리고 모든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함께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산을 대표하는 네 개 기독교 단체가 모두 화합하여 연합 예배를 드리는 것은 분열과 갈등을 극복하고자 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를 실천하는 것을 부활절의 값진 선물입니다. 예배에 참여했던 성도들은 부활절을 계기로 우리 사회가 더 발전되고 화합하는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기를 소원했습니다. 진짜 처음으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인 예배를 드리면서 너무 은혜 받았고요. 다 같이 화합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향하는 같은 마음의 뜻을 이렇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좀 더 이런 자리가 많이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구TV가 주간 방송사로 진행된 부산 부활절 연합예배는 6일 오후 1시 30분, 7일 밤 11시 두 차례 방송될 예정입니다. 구TV 뉴스 부울경본부 이진우입니다.